안녕하세요. 책 읽는 밤 정윤희입니다. 지난 5월 23일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11주기였습니다. 그날 이 책을 읽어드렸어야 했는데 이런저런 일들로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방송을 녹음할 겨를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꼭 책을 읽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마침 정류TV 구독자가 1,000명을 넘어선 아주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해서 특별한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진보의 미래라는 책입니다. 아마도 이 책을 읽어본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진보의 미래, 이 책은 2009년 가을에 출판이 됐고요. 노무현 대통령의 유작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8년 2월 퇴임 후 봉하마을로 내려가셔서 2008년 연말부터 집필을 시작하셨는데 그 책이 바로 진보의 미래입니다. 올해 3월 29일 저는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과 함께 봉하마을에 가서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었습니다. 참배 후 사저에 들러서 노무현 대통령의 서재에도 가보았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은 독서와 글쓰기, 토론을 아주 즐겨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책 문화를 연구하고 책과 관련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노무현 대통령의 서재는 저에게 너무나 특별한 공간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재에 꽂혀 있는 책 목록을 적어와서 저도 모두 읽고 싶은 심정이었고, 좀 대통령 서재를 좀 연구를 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언젠가 또다시 꼭 가보고 싶네요. 그 서재에 있는 책상에 여러 권의 책들이 놓여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책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 40년, 참여정부 경제 5년, 영조와 정조의 나라, 코리아 다시 생존의 기로에 서다. 다시 진보를 생각한다. 진보와 그의 적들. 대한민국 개조론. 더플랜. 네, 이런 책들이 서재에 있는 책상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책들을 보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진보에 대해서 매우 관심 있게 연구를 하시고 관련 책을 읽으시고 진보의 미래를 쓰셨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릴 진보의 미래. 이 책은 2019년 5월에 출판이 됐습니다. 서거 10주기에 맞춰서 노무현 재단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쓰신 책들을 다시 출판을 했습니다. 돌베개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7권의 책으로 나왔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진보의 미래라는 책입니다. 진보의 미래의 이 책의 목차를 보시면 역사의 진보와 시민의 역할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297쪽부터 299쪽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진보와 시민의 역할. 시민 개념을 넓혀보자. 현 시대를 보면 우리 한국의 경우 전체적으로 진보를 이룬 시대 아닌가 싶어요. 해방 이후 지금까지 어떤 기준을 두든 간에 진보를 이룬 시대인 건 틀림없거든요.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그런데 진보를 이룬 동력이 뭡니까? 우연적인 요소와 필연적인 요소가 있을 터인데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역사의 주체가 스스로 좌우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그런가 하면 거역할 수 없는 환경의 영역이 있어요. 근데 매 시기 환경적 요인이 더큰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에도 외부적인 것이 있고 내부적인 것이 있는데, 내부적인 요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의식이에요. 환경적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역사가 진보한다는 것을 전제로 얘기를 해보면, 진보의 동력은 뭐냐? 결국 사람들의 의식이다. 난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의 의식에는 사상도 있고 정서도 있어요. 이런 것을 통틀어 문화라고 할수 있지 않겠어요? 결국 역사의 진보는 문화적인 변화와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냐? 결국은 정치의 영역에서는 사상밖에 없어요. 사람들의 사상에 작용하는 수밖에 없어요. 문화라는 것은 자발적인 것이어서 누가 함부로 만들고 부수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화도 바뀌거든요. 이건 사람들의 의식 작용의 결과라고 해야 합니다. 그지요? 그 중에서 시민의 역할과 영역을 생각해 볼수 있어요. 같은 문화적 환경이라도 정치 사상과 제도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지요. 민주주의가 아직까지 완전히 현실화되진 않았지만 민주주의의 정신이 현실에서 충분히 구현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시민들의 생각대로 간다 하는 수준까지는 온거 아닌가요? 옛날에는 시민들의 생각대로 가기엔 너무 많은 제약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점에서는 많은 제약이 상당히 풀려 있는 것이죠. 근데 왜못 가냐? 왜 아직도 우리가 못 넘어서고 있느냐? 옛날에 영웅이 시대를 만드는가, 시대가 영웅을 만드는가 하는 명제를 그 명제 자체가 엘리트주의죠. 그러나 그 질문의 방식은 여전히 유효하거든요. 시민인가, 지도자인가. 내가 시민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시민은 민주주의의 적대 개념이 아니고 민주주의의 핵심 개념입니다. 사회주의 사상을 좀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시민이라는 말을 좀 적대적인 개념으로 써왔어요. 말하자면 그들만의 시민, 시민의 범위가 그리스의 시민에서부터 계몽주의 시대의 시민까지, 근대 민주주의의 시민까지 그 범위에 있어서 제한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거는 맞아요. 그러므로 시민이 주도하는 시민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정당성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서 자연히 시민 개념을 좀 멀리하고 적대시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나는 시민 개념을 회복하지 않고는, 시민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는 민주주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민주적 방식이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쪽입니다. 내가 말하는 시민이라는 것은 자기와 세계의 관계를 이해하는 사람, 자기와 정치, 자기와 권력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적어도 자기의 몫을 주장할 줄 알고 자기 몫을 넘어서 내 이웃과 정치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을 일반화해서 정치적 사고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시민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런 개념에서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시민이고 그 시민 없이는 민주주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민의 숫자가 적다면 시민의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죠. 시민의 범위를 넓혀 나가지는 것이 진보주의, 시민의 범위를 넓혀 나가는 과정을 민주주의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진보의 미래에 네, 297쪽부터 299쪽까지 읽어드렸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께서 주장하시는 시민의 개념, 그리고 이 책이 의미가 있는 것은 진보의 역사를 밀고 가는 주체가 누구냐,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읽으시면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시면 어떨까요? 네, 지금까지 정윤희의 책 읽는 밤이었습니다.